이제 진짜 중요한 그또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전자개 표기가 그 재검표 날 전자개 표기가 2020년 4월 15일로 픽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 그 재검표일은 2021년 6월 28일이고 영등포을은 2021년 8월 30일이고 양산을은 2021년 8월 23일입니다. 그러면 4월 15일이 아니라 뭐 8월 30일, 6월 28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듯이 2020년 4월 15일로 이렇게 모든 게. 픽스가 되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조슈아 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대로 살펴봐 주셨는데 그 양산을까지는 ABS 파일을 못 가져갔습니다. 그냥 이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만. 그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재검표 때 돌린 2020년 4월 15일 기준한 이미지 파일이 원본을 복사한 그 USB 4번 파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재검표 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얘들이 뭘 했냐? 2020년 4월 15일로 세팅을 해서 원본도 없앤 그 원본하고 나중에 이 같다라고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예. 예.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 상황표가 세팅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표 상황표를 보시면 이 각도가 보면은 다른 시간인데 지금 이 표지가 나와 각도가 있네요. 비슷한 거예요. 표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 더 표지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됐습니다. 갑자기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이 각도가 한장이 위에 도장 각도가 하나 더 위에 예. 예. 이 각도가 예. 다른 시간인데 도장의 각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써져 있는 걸까? 사람이 이렇게 다른 시간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직인을 찍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또 여기는 도장이 하나 없어요. 관외 사전투표 보면은 한 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표한다? 이거는 빠트린 거거든요. 개표 상황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차인데 이 도장이 다 핍니다. 개표 상황표 도장이 이 개표 상황표 도장이 다른 개표 상황표인데 도장을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찍습니다. 희한하네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마치 뭔가 이미지 파일을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보면은 이 각도가, 이 도장만 쭉 비교를 해보면 이 각도가 비슷합니다. 도장이 비슷합니다. 도장이 다 비슷하거든요. 도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이것도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남구을 지역구에 선거일 투표인데 이 위원장 공표 시각이 4월 16일 02시 10분에 있었습니다. 4월 16일 02시 10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5투입니다. 근데 용호 제2동 5투. 05시 16분 20초. 그런데 얘 방송을 언제 했냐면은 16일 00시 34분에 용호 제2동 제5투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네. 언론은 그보다 90분 전에 00시 34분에 이미 그 결과를 발표해버린. 신내림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때 그 원전과 관련돼서 아마 신내림 그게 유행해서 그때 썼던 건데 90분 후의 결과를 정확하게 맞춰버리는. 이거 유사한 경우가 바실리아 예. 바실리아 TV가 제보 받아서 보도한 내용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방송 출구 조사가 선행을 앞서가면서 개표 상황표와 뒤를 따라가는 거죠. 예. 비슷한 거죠 지금. 모든 게다 사전에 네. 다 세팅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보정값에 의해서 이 투표 값이 세팅이 돼 있었고 이 개표 상황표를 보면 제가 지금 개표 상황표 도장들을 지금 보여드렸던 이유가 도장이 하나 덜 찍혔는데 공표가 됐다라고 이렇게 한 거는 작업을 하다가 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표 상황표에서는 2시 10분에 위원장 공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 전에 자정 34분에 이미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세팅값이 있었고 그 세팅값 따라 방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있었던 겁니다. 이 통합선거의 명부하고 이 개표 상황표와의 이 현격한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실 뭐 개표 상황표처럼 그렇게 개표장에서 실제로 실물 투표지를 세워가지고 기록되는 거 하고 방송에서 나가는 거 하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뭐다 결정돼 있었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 투표지들이 그 투표지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영상, 그 개표 영상 중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개표 상황표 이미 작성되어 있었어라고 얘기했던 그 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미 세팅된 값에 따라서 개표 상황표가 저렇게 위조된 도장이 이렇게 그뭐 컴퓨터에 의해서 날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고, 전자개표기는 아까 그 많은 그 엄청난 자일링스 칩이나 이런 고성능 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실 요즘에는 그 USB 하나만 꽂으면은 원격 통신이 바로 되거든요. 블루투스 연결이 바로 됩니다. 신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기기를 최초로 발명하신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냥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 원격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뭐 분명하죠. 어떻게 방송 보도보다 먼저. 보도가 개표 상황표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까? 응? 개표 상황표 도장이 이렇게 이상한 이유. 개표 상황표에 이게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영등포을 그 선관위 재검표 현장에서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네박스에서 개표 상황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표 상황표 없었습니다. 어딨냐 이랬더니 다음 박스에 있었는데 다음 박스에도 그 다음 박스에도 이거는 뭐냐면은 얘들이 급하게 작업을 하다가 빠뜨린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관내 사전투표 도장에 다른 데는 9칸이 다 찍혀져 있는데 한 칸은 빠뜨렸다. 이것도 작업을 하다가 빠뜨린 거예요. 맞을 수 있죠. 일장기 투표지가 왜 그렇게 나왔다? 도장을 계속 작업을 해야 하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만년 도장을 찍다가 인주 모든 도장을 빡빡 찍은 겁니다. 그것도 몇 장이 될지 모르고 1,000장이나 그렇게 찍은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테이프 용지가 나왔냐? 테이프 투표지가 나온 이유는 그 QR코드 있는 것까지 맞춰놨는데 그 QR코드 있는 것을 또 바꿀 수가 버리면 없어. 아, 그냥 넣어버렸던 거예요. 네. 그렇게 안 가죠. 그런 식으로 예.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